세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죠? 아르곤 전자배치에. 자, 고쳐보세요. 4S2, 3D7. 제가 이 전이원소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뭐였어요, 여러분? 크롬과 구리였어요. 그죠? 크롬과 구리는 4S2 채워지고 3D에 4 각각, 그 다음에 구리는 3D9 이렇게 채워지는데, 그거보다는 짝진 전자를 가장 많이, 에너지니가 같은 곳에 전자를 많이 채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죠? 맞아요? 4S2에서 하나가 들떠가지고 어디로 간다? 3D로 가는 게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안정화되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안정화하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4S1, 3D5, 그 다음에 4S1, 3D10 이런 전자배치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크롬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그다음 구리도 대표적인 예가 요거고요. 아연은 4S2, 3D10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원소다? 전형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자, 역시 얘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57번 봅니다. 화합물의 기하학적 구조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 자, H2O는 무슨 혼성 오비탈을 가져요? SP3 혼성 오비탈. 그죠? SP3 혼성 오비탈. CL2는요? SP. CO2는? SP. BF2는? SP. 그죠? 기하학적 모델링이 다른 건? 1번. 그죠? 구분형, 직선형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분자 모양은? 정답은 1번 쳤습니다. 자, 계속 이제 몇 문제는 또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58번입니다. 반응 속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온도를 가하면 반응 속도가 무조건 빨라진다. 무조건 빨라지는 거. 자, 특히 1번도 선택지를 보고 우리는 뭘 상상하셔야 되냐면, 자, 무슨 반응에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무슨 반응? 발열 반응에서, 발열 반응에서. 자, 몇 번이야 이게? 58번인가요? 58번.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반응인데, C가 되는 반응인데, 얘가 델타 H가 뭐예요? 0보다 작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여기서 온도를 올렸어요. 온도를 올리면 얘는 무슨 반응 쪽으로 진행해야 돼? 역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돼야겠죠? 그죠? 그죠? 그럴 때 온도를 올리면 정반응 속도, V 정은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진다. V 역은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진다. 근데 누가 더 빨라진다? 역반응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예요. 그죠? 그래서 평형이 어디로 이동한다? 역반응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온도를 올리면 반응 속도는 무조건 빨라진다. 알겠죠? 그죠? 꼭 기억하시고. 분명히 그거 세분화시켜가지고 나오는 문제 선택지에 보기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2번. 온도를 증가하면 평형상수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어때요? 이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여러분. 그죠? 온도가 증가하면 무슨 반응일 때? 흡열 반응일 때는 평형상수가 증가하겠지만, 발열 반응일 때는 평형상수가 어때요? 감소해요, 여러분. 그죠? 자, 온도를 증가하면 반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말은 맞지만, 가운데 평형상수가 증가하여라는 말에 이게 징검다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이런 보기들이 되게 더 헷갈리고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정답은 2번 찾고요. 3번. 고체가 포함되어 있을 때 표면적을 크게 하면 반속도 빨라진다. 어때요? 대표적인 예가 뭐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늘 점심 때 먹었던 감튀. 감자튀김, 그죠? 감자를 통째로 튀기는 것보다 어때요? 얘를 잘게 썰어가지고 하면 어때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튀길 수 있죠, 그죠?